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곡은 올드팝입니다. 제가 발표한 책 있죠. 혼자 즐기는 통기타 시리즈 올드팝 베스트 중에서 2권에 실려 있습니다. 좀 신나는 곡을 택했습니다. The Young Ones 잘 아시는 곡이죠. 그 당시 1960년대의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대표적인 곡이죠. 정말 신나는 곡이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기 참 좋은 그런 곡입니다. 신나는 이제 룸바 리듬으로 연주를 할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 곡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전주에 있죠. 그래서 전주곡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우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마디 전주를 제가 우선 끊김없이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을 보시면 처음에 G 코드 발레로 해서요. 이제 스타카토가 붙어 있죠. 다운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곡의 신호, 이 곡의 도입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짝짝 끊어주시고요. 자, C가 1번선 7플랫에 있겠죠. C라 2번선이 확장된 칸 8플랫에 솔. 그리고 이제 개방현을 1번 줄 퉁겨주면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G 코드를 눌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선과 6번 줄의 이제 두 옥타브죠. 멜로디와 베이스를 퉁기고 난 다음에 룸바 리듬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 RAS는 라스게아도라고 하는, 물론 스페인어입니다. 라스기아도라고 하는 주법의 이제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분음표 두 개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8분음표 하나까지 AMI로 기호가 운지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곡의 첫 박자의 솔과 베이스 솔 퉁기자마자 짜라란 하고 세 개를 다운으로 긁으면서 그죠? 이렇게 퉁기면서 소리를 내는 주법이겠죠. 그래서 이 룸바 주법에 이제 핑거링으로 할때 라스기아도 주법을 어느 정도 익혀두시면 굉장히 이제 유용합니다. 제가 올드팝을 편곡하면서 이 룸바 주법이 들어가는 곡이 의외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스기아도 주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에 제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해서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죠. 두 번째 마디. 네, 라스기아도 다음에 이제 다운부터 이제 다운업의 그 스트럼 이어지겠죠. 다운 그리고 업, 다운 다운 업. 네, 연결해서 볼까요? 그죠? 이렇게 발음으로 해보면은 처음에 꽝 퉁기고 그다음에 라스기아도는 짜라란이 되겠죠. 짜라란 그리고 이제 다운 짠. 그리고 이제 업이니까 읏 혹은 가로 발음하겠죠. 읏 그리고 다운 다운 두번잔자 그리고 가잔 자라란 자가잔 자가 혹은 잔 자라라 자읏자 자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두 마디를 연결해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뭐 아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마디 오게 되면 다운 다음에 저는 다운을 이 집게손가락 혹은 중지를 쓰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강한 액센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중지를 이렇게 내려치면서 좀 강조합니다. 집게손가락보다는 중지가 좀더 액센트를 주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좋고 손가락이 길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힘이 에너지가 좀 많이 실리죠. 이럴 때 손목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손가락만 오므렸다가 이렇게 쫙 펴도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임팩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집게손가락보다는 분명히 상당히 그 음양의 어떤 강도가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운 다음에 이제 라스기아도 했겠죠. 다시 다운을 하면서 이제 스타카토 그러면 이제 끊는데, 왼손이 발열을 했기 때문에 힘을 빼면 자동적으로, 그죠? 음이 다 지워지죠. 그리고 이제 솔, 파샤, 개방미, 레, 그리고 이제 6번 선과 1번 선 다 개방이죠. 두 개방현을 퉁기면서 E 마이너를 눌러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 마디와 똑같은 형식의 리듬을, 룰마 리듬을 퉁기면 되겠죠. 네, 다섯 번째 나와서 넘어왔죠. 역시 세 번째 마디와 같은 형식이죠. E 마이너로 짠, 자라라, 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G 코드는 발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카토 음을 끊기가 굉장히 쉬웠죠. 저절로 힘을 빼고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E 마이너는 개방현이 1, 2, 3분 줄이죠. 개방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줄을 덮지 않으면 이 잔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미래도시라고 하는 이제 멜로디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잔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죠. 왕왕거리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탁 덮어주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E 마이너로서 짠, 그리고 라스기아도 다음에 다운을 하겠죠. 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제 손을 보시면 손목이 회전을 하죠. 팔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손목이 회전을 하면서 엄지가 줄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볼까요? 그렇죠. 가까이 왔죠. 이때 그대로 엄지로 덮어버리면 이 엄지 손가락의 안쪽 부분 전체, 그죠? 이 정도 부분으로서 줄을 다 덮게 되는데, 줄의 방향에 대해서 한 45도 정도가 자연스럽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서, 그죠?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면 손목이 회전하면서 집게손가락이나 중지가 다운으로 스트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손목이 도니까 엄지가 자동적으로 줄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엄지를 그대로 내려버리면 줄을 다 덮게 되죠. 그래서 네, 다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깨끗이 네, 지우게 됩니다. 네,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뮤트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중점적으로 E 마이너를 눌러주시고 다운 스트럼 다음에 덮어서 소리를 지우는 연습을 뭐 시간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하나로 바로 해버리죠. 하나, 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계속 반복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기술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작발이 들면서 1번선 개방현을 쳐야 되겠죠. 미리니까, 그죠? 예, 왼손이 개방해니까 참 다행이죠. 뭐 우연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엄지가 갔으니까 들면서 집게손가락이나 중지 혹은 뭐 반지손가락 아무거나 자기가 시칠 수 있는 좀 만만한 손가락이 퉁겨주면 되겠죠. 제가 해보니까 M이나 I로 저는 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마디 오게 되면 A마이너죠. A마이너를 짚으면서 5번선 개방과 2번선 1플랫의 도를 동시에 퉁기고요. 그리고 이제 리듬을 쳐나가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마디.
마디 역시 세 번째 나는데 다섯 번째 마디와 같은 형식이죠. 역시 또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눌러져 있는 도, 이 도를 2번 줄이니까 1번 줄을 칠 때보다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와서 1번 줄이나 다른 줄을 건드리는 잡음이 안 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였죠. Am도 오른손으로 다 덮고요. 그리고 오면서 재빨리 2번 줄, 마지막 마디죠. 여덟 번째 마디. 자, D7이니까요. 라를 눌러서 4번 선과 라 두 줄을 퉁기면서 리듬 반복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마디죠. 아홉 번째 마디. D7 리듬을 이렇게 4분음표 리듬 표시가 있겠죠. D7을 다운으로 퉁기자마자 바로 덮어서 스타카토, 즉 뮤트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임새죠. 자, 라는 2번 선에 이미 D7에 눌러져 있죠. 이 라를 저는 엄지로 퉁깁니다. 퉁기자마자 두 칸 올라가는 시까지 끌고 가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떼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떼지 않아도요, 가서 시와 레라는 음이 같이 화음으로 울리게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레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는 붙임줄이 붙어서 싱코페이션이 되죠. 당김음처럼 당당 따당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시 개방현 퉁기면서 다시 라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디아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제가 느린 속도로 선명을 다 붙이면서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G 코드 두 번. 자, 빨리 떼고. 그리고 G.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개방 미래 도시 도 A 마이너. 그래서. 라솔라 마지막 아프지 마디 디아원 다링 위드냐원 디아원 쉬는 미로의 사이 이렇게 이제 쭉 신나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주가 끝났습니다만 라스기아도 주법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팁을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을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라스기아도 주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